저는 지금 서초구청에 왔는데 양재고등학교가 있어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양재고등학교라는 것은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냐 하면 우리 둘째 딸이 이곳을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취직을 해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다닙니다. 그래서 양재고등학교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봅니다. 찍어서 우리 딸한테 보내주려고. 자기네 학교이기 때문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우리 딸한테 보내주려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 있는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양재의 자랑이여라. 희망의 대한민국 그대 양재의 자랑이여라. 멀리 가 있는 우리 딸은 좋아하겠죠? 귀한 동백나무가 여기 있네요. 양재고등학교. 이건 남쪽에서만 있는 동백나무인데. 양재고등학교 엄청 큰 동백나무가 있네요. 문을 다 닫아놔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이 한번 와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 길로 빠져나가요. 뒤에 산도 있고 학교가 서초구청하고 딱 붙어있어서 학교가 옥자마도 있고 정원에 한번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오기가 쉽지 않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귀하다는 거를 다닐 때는 몰라요. 빨리 졸업하고 싶고 다니기 싫고 시험도 싫고 시험 보는 것도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귀하게 느껴질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드라이빙 센터 귀하게 생각이 들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푸른 기상 높은 뜻 문화의 꽃 역사의 빛
나왔습니다. 정문을. 정문을 나와서 여기는 너무 좋아요. 어? 푸른 정원도 있고 양재랑 정문도 있고 나오면 바로 서초구청 들어가는 입구하고 똑같아요. 저 의교센터도 있습니다. 저기 바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양재요. 이렇습니다. 양재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요. 추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꽃도? 꽃도 너무 이뻐요, 너무. 색깔도 이쁘고. 색색이 해놨어요, 색색이. 색색이. 노란색도 해놓고, 노란색. 나무가지가 떨어졌어. 나무가지가 여기 우두둑 떨어졌어. 큰일 날 뻔했어. 철쭉꽃이 너무 이쁘게 피었네. 이곳은 여기 철쭉꽃이 엄청 너무 이뻐. 여기부터는 서초구청입니다. 양재고등학교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꽃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 되게.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 너무 이쁘죠? 이뻐? 이쁘죠? 한번 지나가면 얼른 오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영상을 다 그냥 담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이거. 와. 완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응?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환상의 꽃이에요.